다음 시청자분 유튜브에서 양태진님이시고요. 원익홀딩스 3,500원에 20% 비중 갖고 오셨습니다. 종목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원익홀딩스 오늘 주가 0.3%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3,325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청자분 약간 손실이신데요. 종목 분석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운용영님. 예, 원익 홀딩스니까, 원익 홀딩스, 원익 IPS가 핵심 자회사겠죠. 원익 IPS가 보니까 지분 32% 갖고 있는데, 원익 머트리얼즈도 갖고 있고요. 예, 결국은 원익 IPS가 가장 큰 회사 쪽이니까, 근데 뭐, 결국은 뭐, 원익 IPS가 좋아져야 가는 주식이잖아요. 근데 앞서 제가 잠깐 원익 IPS에 대해서 제가 반도체 뭐 언급을 했는데, 회사가 어제인가요?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가 좀 떨어지지 않았는데, 약간 적자가 났죠. 흑자전환 회사였는데, 11억 정도 적자가 좀 나면서, 11억 적자가 났고, 당초에는 약 150억 정도 제가 알기로는 흑자전환을 예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주가는 이제 안 떨어진 이유 자체가, 바닥은 찍었으니까, 바닥은 찍은 문제는, 주가 가기에서는 시적이 이제 폭발적으로 좋아져야지, 가치가 성장을 해야지 갈 건데, 앞서 원익 IPS는 개인적으로 주가는 저는 못 간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계속 제가 원익 IPS는 올해 38,000원 이상은 넘어가기 쉽지 않을 거다. 내년도 가면 이제 반도체 파는 기준으로 가지고, 45,000원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니까 그에 맞춰서 원익 홀딩스도 좀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원익 IPS가 핵심 원익 홀딩스의 주가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원익 IPS 주가는 반도체 업황 자체는 이제 디램 업황 자체가 바닥을 좀 찍어서 찍었지만 여전히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내년도 1분기 정도까지는 디램은 감산이거든요. 감산한다는 자체는 캐파를 안 늘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신 늘리는 쪽은 지금 HBM 반도체 수요가 워낙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그쪽만 늘리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장비회사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비회사들이 시적이 결국은 감산이 끝나고 투자를 해야지 좋아질 건데 장비회사들이 그러면 생각해 보면 내년도 2분기 이후에 투자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제가 빨라요. 그러면 그다음 장비회사들은 내년도 2분기 때까지 시적이 안 좋을 건데 최소한 안 좋을 건데 그때까지 주가가 적자 내지는 이익이 증가되지 않는 상태에서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원익 IPS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따라사서는 안 되는 주식이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38,000원이고 그다음에 원익 IPS가 올라가니까 지금 원익 홀딩스도 지금 거의 비싸게 올라가거든요. 그렇지만은 사더라도 홀딩스 주가 사서는 안 되죠. 그런데 PSK 홀딩스처럼 비메모리 쪽에 HBM 반도체 쪽과 관련이 돼 있으면 몰라도 예산 순수하게 자회사를 관리하는 쪽이기 때문에 사업 회사가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주가 자체가 상당히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신 것 같네요. 손실 없죠. 이 종목은 오히려 파셔가지고 교체를 하세요. 매물층이 지금 층층이 쌓였거든요. 지금에서요. 3,500원부터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3,800원 사이에서 매물층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포진돼 있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제도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3,400원대에서 장을 좀 봤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매물층이 이 가격대가 지금 어디요? 3,600원대까지 지금 엄청나게 포진돼 있잖아요. 그래서 탄력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거 파셔가지고 다른 쪽에 반도체 쪽에 비메모리 쪽에 장비에서도 아직 안 올라간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들 쪽이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원익 홀딩스 정도는 매수 가격 정도 정리해서 3,500원 정도에서 상당한 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가격대에서 매도해서 교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익 홀딩스의 주요 계열사 원익 IPS가 반도체 감산으로 인해서 실적 기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을 비메모리 장비주로 교체하자는 의견이고요. 목표 주가는 3,500원에서 3,600원입니다.